안녕하세요. 머머리 삼촌입니다. 조금 전에 저녁 먹었습니다. 요또 댓글로 질문하셨는데, 집에서 배변 잘하는데, 산책만 하면 배변을 또 하는 이유와, 배변 시 지구의 N급, S급의 영향을 받아 빙빙 돌다가 특정한 방향을 보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라고 문의하셨어요. 집에서 배변을 잘하는데, 산책만 하면 배변을 또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마킹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운동 전에 속 비우기. 그리고 또 하나는 긴장. 사람도 긴장하면 화장실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긴장으로 볼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걔도 개성이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배변을 볼때 빙빙 돌다가 N극, S극 영향을 받아 배변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요거는 논문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이 남쪽과 북쪽을 찾아서 배변을 본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재밌죠? 근데 요게 지구 자기장이 안정된 시간대, 그낮 시간대에 한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남쪽과 북쪽을 이 방향을 잡아서 배변을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요 이외에도 사람처럼 변을 보기 전에 이제 자리 잡는 거. 사람도 배보기에 자리 주변 살피죠. 그러니까 주변 살피기. 요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꼭 남쪽 북쪽을 떠나서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뒷면이 벽이면 풀이면 풀에서 다른 적이 올수 있는 방향을 볼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동료나 견주의 위치를 파악하고 자리 잡는 거. 이제 동료가 어디 있고 견주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이제 그 위치를 파악해서 잡는 거죠. 그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도 이제 적으로부터 보호죠. 아, 여기 동료가 있고, 여기에 또그 견주가 있구나, 이런 거. 그거 말고도 자기 똥을 다른 개가 먹어버릴까봐, 그래서 또 살피면서 싸는 애도 있어요. 개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개의 마음을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그요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안녕.